예,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 김승원 의원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함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요청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언론 기자회견을 하고자 합니다. 이미 정청래 위원장님께서 법무부에 김용현의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께 기자회견을 말씀을 드리고 참석하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청래 법사위원장 참석했습니다. 서영교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전현희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장경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균택 의원님, 이건태 의원님, 이성윤 의원님, 그리고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미 김용현 전 장관은 공수처 수사 4부에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그리고 국가수사본부에 피의자로 등록이 되었고 곧 내란으로 특히 내란 수계로 수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용현이 해외로 도주한다는 것은 도피이고 이 사건 내란죄를 모면하기 위한 덮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 관련 기관장들이 김용현의 도피에 도움을 준다면 혹은 묵인을 한다면 내란 방조 혹은 범인 도피의 방조의 공범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점에 대해서 우리 법사위원님들의 기자회견 낭독이 있겠고 그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의원님께서 예,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기자회견문. 네. 그럼 한 가지 요길 좀 봐주십시오. 예, 오늘 오전에 법사위 정청래 위원장 명의로 법무부에 예, 보낸 출국금지 요청 공문입니다. 이 요청 공문은 예, 법무부에 이메일로 보내셨고 법무부는 확인만 한다면 이건 수령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출국이 이루어진다면 법무부 장관이나 법무부 관계자는 내란 범죄 방조범 공범이 될 것입니다. 예. 그러면 준비한 기자회견만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란죄 혐의자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즉각 수사 및 출국 금지를 강력히 요구한다.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법에 따르면 행정과 사법 외에 국회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다. 그런데 이번 비상계엄에서는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유일한 헌법기관인 국회를 무력화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는 전 국민적 저항과 헌법에 따른 국회 요구로 6시간 만에 물거품이 되었다. 이러한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는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이자 명백한 내란 행위이다. 이는 과거 대법원도 내란 행위로 확인한 바 있다. 형법상 내란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에게 성립하고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중대 범죄이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윤석열 용산 대통령의 헌법을 무시하는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장악의 실질적 주모자로 지목되고 있다. 또 보도에 따르면 계엄군은 실탄으로 추정되는 무기를 지참하여 국회의 기물을 파손하고 경내에 진입을 시도했는데 이는 내란 목적 살인 예비 음모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 또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따라서 김용현 장관의 내란 행위로 보이는 이번 불법 비상계엄을 수사를 통해 명백하게 진상을 밝히고 처벌해야 한다. 우리는 광주 5.18 민주화운동 당시 발포 명령자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지 못하여 현재까지 발포 명령자가 누구인지 영구 미제가 된 사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다음과 같이 법무부와 검찰, 경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요구한다. 불법 비상계엄의 주범인 김용현 장관을 즉각 출국 금지하고 수사를 개시하라. 오늘 김용현 장관이 해외 도피를 위해 출국 항공편을 예약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법무부 장관은 수사기관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당장 직권으로 출국 금지하라. 김용현 장관에게도 경고한다. 출국은 꿈도 꾸지 마라.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한 엄중한 행위에 국민적 심판과 법적 책임을 분명하게 져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위원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일으킨 헌정 파괴 행위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4년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1동. 대통령은 취임 선서에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라고 취임 선서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해야 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헌법을 파괴하고 국가를 망가뜨리는 그런 비상계엄 같은 것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주변에서 국무위원으로서 말려야 되고 들어 누워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이런 위헌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건의하고 하는 행위를 하는 국무위원이 있다면 그 또한 내란죄로 처벌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에 긴급하게 첩보가 있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즉시 출국 금지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제사법위원장 이름으로 법무부 장관에게 방금 보여드린 대로 지금 즉시 김용현에 대해서 출국 금지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곧 보낼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내란죄에 해당하는 비상계엄 사태에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앞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을 내일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서 내일 조목조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김용현 전 장관 출국 금지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법사위원회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내용은 혹시 백브리핑을 통해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고맙습니다.